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가람 대표님. 자, 파월 의장이 하루 만에 그 뉘앙스를 바꿔서 말을 하는 바람에 지금 뉴욕 증시가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은행주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데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미국 주가 그리고 국내 증시까지 출렁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월 의장의 발언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미국에서의 전체적인 기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살펴볼 시기인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직전에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지금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발언이 나왔고 뭐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금리나 시기가 오지 않았냐라는 발언과 함께 시장이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살펴보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반기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횟수도 2회에서 3회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전체적인 활성화와 금리 인하가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단기로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의 시기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증거로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만 하더라도 이런 발언들에 의해서 크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뭐 파월 의장의 6일 발언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예상 경로 때에는 금리 인하가 적절하지만 아직은 어느 정도 크게 인하할 시기는 아니다라는 발언도 함께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그렇게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야 된다라는 점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제가 현재 튼튼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크게 서두르는 측면보다는 어느 정도 연착륙을 시키면서 이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뭐 물가 상승률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목표로의 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한 어느 정도 물가가 잡혔다라는 시그널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은 단기로는 뒤집힐 수도 있는 의견이다라는 측면에서 이 단기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리 인하 스탠스가 어느 정도 철회될 때마다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자체도 높지 않기 때문에 제주은행이나 푸른저축은행 같은 소형 은행주들 지금 지지되고 저항되고 있는 구간에서 한번 지켜보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은행주에 관련한 전략 오늘 자세하게 살펴주셨고요. 다음은 김덕호 대표님. 자, 이제 미국 대선 후보들이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이 다시 맞붙게 되는데 사실은 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리스크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우려하는 뭐 기업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오늘은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에 굉장히 증시가 좀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뭐 올 한 해 동안 가장 큰 변동을 보일 수 있는 말 한마디는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슈퍼 화요일이었던 지난 수요일 날 이제 두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었는데 민주당 측에서도 사실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극복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내용이 논의가 될 정도로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정권에 대한 연임 부분들을 조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 지금 공화당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니키 헤일리 후보를 강력하게 꺾고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시 이제 수요일 날 후보로도 이제 결정되다 보니까 방산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분담금을 계속 내야 된다. 무임승차로를 계속 거론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공포심이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러시아 측에서 독일 공군 참모총장이 크림대교 폭격에 대한 부분들에서 미사일을 지원한 거에 대해서 지금 녹취록을 공개를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지금 결국 러시아의 총부리가 결국은 유럽 지역으로 연당되지 않겠느냐라는 위기감이 돌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제 방산주들이 이제 계속 이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이제 엊그제 이제 풍산이 굉장히 좀 좋은 움직임을 보였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55mm 포탄을 200만 발 가까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포탄 부족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 그리고 나토 많은 국가들이 지금 이제 무기를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무기라든가 자력 그리고 인력난이 지금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각국에 대해서 무장을 부추기고 있는 현황이기 때문에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IRP, 즉 우리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신재생 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정에 즉 과도기적 영향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 신재생 에너지를 너무 급격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즉 신재생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조금 천천히 하겠다라는 의지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신재생 관련 에너지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사람이 얘기한 섹터 중에서 묘하게 겹치고 있는 중립 지대가 바로 이 원전 섹터인데 지금 이미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원전 기대감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한전 KPS라든가 한전 기술 이런 많은 종목들이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에서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똑같이 입찰을 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웨스팅하우스 이번에 입찰이 한번 거절됐죠. 그래서 이번 4월 재입찰 때 어떤 포지션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일 웨스팅하우스가 이번에 이제 지난 바라카 원전 수주 때와 동일하게 우리가 로열티만 받겠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한국 기업들도 훨씬 더 수주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최근 이제 우라늄 가격이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쪽에만 의존을 하던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들이 다시 원자력 섹터로 옮겨가고 있고 최근 또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착공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EU 그러니까 유럽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SMR에 대해서 지금 지지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앙겔라 메르켈이 있었던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전 쪽 투자를 계속 지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오히려 원전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을 해달라, 신재생 에너지로 인정해달라고 했었는데 이 알력 다툼이 어느 정도 와해가 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장기적인 면에서는 저는 원전 부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먹거리가 다시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아까 이제 방송 주체가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이러한 문제들은 나토라든가 EU라든가 재무장을 부추길 수밖에 없고요. 중동 지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중동 시장에 대해서 오일 머니를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방산 기업들이 지금 중동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결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많은 국가들이 이제는 자국 이익 중심의 외교를 이제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각국에서의 재무장들을 조금 더 지켜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IRA 칩스 법안은 지금 행정적인 부분에서 대외적인 모습에서는 동맹국들 간의 우호 관계를 만들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미국의 보호 무역을 설정하는 제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세부 행정 규약은 뭐 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 무역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이 법안이 폐지됐다 하더라도 트럼프 방향에서의 또 다른 먹거리들이 나오지 않을까, 채찍과 당근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경선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에 원전과 SMR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관심 종목인데요.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먼저 송가람 대표님. 네. 관심 종목으로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잘 아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짧게 봐야 될 것 몇 가지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HBM입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이런 AI, 딥러닝 관련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동차, 자율주행차, 산업성장 전반에 필요한 것이다 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런 HBM의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글로벌 HBM 시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여기서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었지만 여기 엔비디아 자체가 지금 대체재가 없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이 HBM 반도체를 꾸준히 공급하고 있는 업체라는 점, 수급 상황도 좋다라는 점까지 이 점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눌린다고 한다면 매수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로는 16만 2천 원에서 15만 8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9만 원, 손절가 14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분들 SK 하이닉스에 주목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가 19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덕호 대표님. 네, 두산 엘리베이터 가지고 왔습니다. 뭐 종종 자주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 만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이제 앞으로 이제 2025년 이후부터 연간 수준 목표를 지금 10조로 상향했습니다. 그 원인이 대형 원전과 그리고 가스터빈 사업에 주력을 하게 되면서 고수익 사업 중심의 수주들이 기대가 된다라는 건데요. 다만 이제 올해 한 해 수주 목표는 6조 정도로 좀 상대적으로 약세로 보였습니다. 때문에 이제 조금 두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대한 매력적인 투자보다는 사실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이 좀 가동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기대감에서는 조금 저평가가 좀 많이 돼 있다라는 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2023년,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국내에서도 발전소 두 개의 가스터빈 공급을 진행을 한 바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 7,600만 달러 수준의 규모를 또 수주를 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무탄소 수소 터빈 같은 경우에는 2027년까지 아직 텀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 두산 엘리베이터의 실적을 좀 견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원전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 설립했던 자회사 두산지오 에너지도 풍력 신재생 사업에서 계속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할 전망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에너지 전력난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수요는 이 두산 엘리베이터가 할 수 있는 캐파가 계속 커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지난번에 제시됐던 2만 원 동일하게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2,000원에서 13,500원으로 조금 상향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이 종목이 너무 좀 답답하다, 가지고 있는 게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13,500원에서 좀 종목의 교체를 하시거나 혹은 비중을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두산 에너빌리티 관심종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수주 모멘텀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 13,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